두께. 네. 아니 세상에 누가 걸레 이런 스펀지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니 이 두께 보세요, 테두리. 여기를 만나면 이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구석구석 먼지, 미세먼지 네네. 힘들이지 말고 다 닦으세요. 맞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제가 한번 청소를 해볼게요. 네. 자, 넓은 곳은 우리가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석 있죠. 이런 부분들을 또 제대로 닦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안 닦이는 경우가 많죠. 많단 말입니다. 그럼 아너슬 물걸레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여기를 닦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가 매방송 이렇게 시연을 보내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요. 우리 고객 여러분들도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하고 비교해 보실 때는 이런 데가 청소가 어머.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묻었던 사인펜까지 싹, 이게 기름때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손으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여기 보여드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2,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네네. 가스레인지 밑에 더워서 그동안 묵혀놨던 찌든때, 네. 김치냉장고 밑에 기름때, 이런 거 닦으시려면 네. 무릎 꿇고 세제랑 이거 하지 말자고요. 아니 정말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상차림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청소까지 이거 누가 도와줍니까? 아너스가 다 해드릴게요. 한번 지나갔더니 와. 지금 보세요. 거의 소리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싹 닦였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여러분 물걸레 청소기 지금 구매 안 하셔도 여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바닥은요. 큰 굴곡, 미세한 굴곡 어느 집이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물걸레 청소기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걸레가 얄팍하고 뜨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안 닦이는 데가 있어서 아유 이거 뭐에 쓰겠어 내 손으로 닦지. 여러분 그러다가 아너스 만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는 게 네. 15mm 이상의 두께 확인하셨죠? 전원과 함께 3kg 중으로 빡 눌러지거든요. 이런 걸 쓰시면 안 닦는 아니 맞습니다. 안 닦이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네. 따로 힘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그럼요. 거예요. 자, 힘들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곳에 이제 오래 놔두면 이게 안 닦이니까 박혀버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완전히 굳어버리면 네. 정말 막 손으로 후벼파고 그러니까요. 별걸 다 해보셔도 이거 청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 네. 그냥 방향만 잡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저절로 마치 싹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머, 대박. 살짝만 지나간데 지금 다 세상에. 닦였습니다. 안 닦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갖다 대세요. 갖다 대시기만 하면 네. 그냥 싹 닦인단 말이에요. 지나간 자리하고 지나가지 않은 자리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네. 이거 보세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고 저희가 세상에. 세 줄은 남겨봤는데요. 네. 고객 여러분 이거 손으로는요. 안 이렇게 돼요. 못 닦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개운하시죠? 네. 근데 제가 들고 있는 건 이제 조청이거든요. 네. 조금 있으면 추석이지만 우리가 바닥에 보통 명절음식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 부치고 고사리 볶음도 하고 매실 식혜 뜨다가 또 흘리기. 어머 어떻게 너무 많이 뿌렸나. 사고 쳤네요. 이거 어떻게. 아니 정말. 이거 밀리는 거. 어머, 아니 닦이지도 않아. 실제 생활에서 아니, 이런 잠깐. 일이 벌어지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머님들 정말 난감합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예, 지금 뭐 물티슈를 몇 개나.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요. 안 닦여. 근데 지금 이 아너스가 싹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와! 아니 지금 몇 초 만에 이거 다 닦았어요. 말도 안 되죠. 물티슈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닦이던 게 네.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 그냥 쑥 지나가니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바닥이 뽀얘졌다는 겁니다. 끝내신다니까. 자, 여러분 아너스는 정말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